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펑키 기타 텔레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시간부터 59, 60, 65 이렇게 세 가지의 텔레를 만나봤는데요. 스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시간에 59는 이제 로즈우드 지판을 네.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이거는 넥이 59 라지 C쉐입 넥이에요. 그래서 네. 12프렛 뒷둘레가 79mm로 굉장히 두텁게 나옵니다. 가격은 878만 9천원. 그리고 얘는 픽업이 넥 픽업에는 핸드워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브릿지가 좀 셉니다. 오비지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썼던 60 텔레는 같은 로즈우드 지판이긴 한데 이거는 59 라지 C쉐입 넥이 아니고 60 스타일 오벌 C쉐입 넥이라 뒷둘레도 77mm로 2mm 정도 더 가늘어졌고요. 그리고 그 지판 곡률 반지름도 그 생각해보니까 이 앞에 거 1번 59만 그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혼합 곡률이에요. 241mm에서 305mm로 가고요. 네. 나머지 두 대는 전부 다 241mm 단일 곡률입니다. 아.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60은 픽업도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픽업 요 텔레 픽업이 두 개 장착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했던 65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65지만 그죠. 뭔가 되게 로즈우드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메이플을 올렸습니다. 통넥 아니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쿼터스원 메이플 캡을 위에다가 올린 넥이고 60년대 오벌 C쉐입 넥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 12프렛 뒷둘레 76mm로 연주감은 가장 편안한 기어였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노케스터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핸드워운드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브릿지에 오픈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가 4개 들어가 있어서 3개 중에 오히려 가장 50년대 초반에 가까운 원시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텔레에 가깝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세 가지를 녹음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뭐 어쨌든 사장님이 이 라인업을 짜는 게 뭐 엄청나게 다른 기타들을 올린다기보다 그 양상이 비슷한 애들을 가지고 이제 장르를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크게 막 확확 달라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특히 이런 커스텀샵 같은 거 구매 결정하실 때 정말 디테일이 구매를 하나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차피 돈 한 800 쓸 거 저거 사야지 라는 확신이 드는 어떤 그쵸? 하나의 그런 전략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하나씩 통째로 듣겠습니다. 59부터 갑니다. 네. 좋아요. 다음은 60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6, 5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타만 들어보는 걸로 또 저희 맨날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블라인드 테스트 다들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밑에다가 올리면 밑에 뭐 맞췄다 뭐두개 틀렸다 뭐 이런 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번엔 난이도가 꽤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알아들을 포인트가 있나? 이게 모르겠네. 얼마 난이도를 예측을 사실 잘 못하겠어. 이게 듣는 포인트가 서로 워낙 다르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그 트랙 비교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트랙을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솔로만 빼고 들어보면은 딱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나눠서 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할 필요 없이 그냥 기타 솔로를 뺀 이제 트랙들만 좀 비교해서 들어봐도 확알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5구 갈게요. 5구. 네. 솔로 안튼 트랙. 좋아요. 그렇죠. 60 갑니다. 네. 비슷하지 않나? 일단 거의 같은 픽업의 느낌이 느껴질 만큼 실제로 같은 픽업이기도 하고 네. 넥은 자 그럼 6호 이건 다른 픽업이죠 노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6호랑 60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6호 다르긴 달라. 더 라이트해요, 6호가. 그죠? 6호가 좀더 라이트합니다, 확실히. 저는 그 60의 그 끝에 프리센스 연결해서 탁 튀는 소리 있죠? 그게 좀더 있는 것 같네요. 네네. 확실히 프레젠스, 그러니까 확실히 존재감 자체가 60이 더 강하고요. 65는 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좀 원시적인 소리에 가까운 살짝 가벼운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백킹을 그렇게 비교하는 게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솔로를 한번 각각 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게 어쨌든 3단에서 1단으로 넘어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3단들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3단이니까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인 거죠.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에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으로 갑니다. 똑같은 픽업이에요. 네. 오구. 똑같은데? 아니 뭐 사실 똑같겠지. 픽업이 똑같으니까. 네, 진짜로 픽업이 똑같아서 똑같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픽업이 똑같아서 똑같지 그럼. 네. 그죠. 자, 이번에는 아예 픽업이 전혀 다른 거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60 솔로하고 65 솔로를 비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60은 핸드바운드 트위스트드 텔레 픽업이고 65는 넥 쪽이 오픈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픽업이에요. 자, 그럼 트위스티드 텔레부터 갑니다. 완전 다르죠, 얘는. 그렇습니다. 노케 쪽은 조금 그 하이대역의 그 뾰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순해요, 얘가. 순한 맛이고 애 동네 착해. 착해 착해 애가 좀 착하네. 포슬포슬한 느낌 네 날이 좀덜서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 노키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오일이나 뭐 오이나 이런 쪽에 초창기의 텔레 모델들을 보면 그 하이가 없지 않아요 꽤 있는데 오히려 되게 진짜 좀 말라 있는 소리가 나거든요 말라 있는 소리가 나는데 이 유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더 풍성하긴 한데 좀 순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노케 픽업이 쓰였다고 노케가 노케스터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 60년대 감성이 묻어 있기는 한데 요런 부분에서 어쨌든 앞에 있는 픽업들보다는 훨씬 더 사운드가
부드럽다. 부드럽고 중저역대가 좀 포근하다라는 네. 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가서 이제 1단으로 비교해 볼게요. 그렇죠. 1단 솔로에서 과연 6호와 60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65부터 가봅니다. 아, 비슷하네요. 뭔가 하나 입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처럼 네. 따뜻해 어, 따뜻해요 따뜻 폭은 이런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거하고 또 역시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이건 60은 이제 브릿지가 같은 거죠.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피거 그리고 59는 OBG 블랙가드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 두 개를 했을 때는 이 블랙가드 픽업이 훨씬 좀 센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 한번 네. 60에서부터 출발해서 59로 가보겠습니다. 어. 아. 차이가 많이 나요. 되는구나. 네, 많이 나요. 됐어. 확실히. 어. 이 우리가 첫 번째 기타부터 화가 적어져. 어, 맞아. 얘가 제일 화가 어. 많이 났어. 화가 많이. 제일 승질머리 들어오는 네. 애부터 하는 거야. 뭐냐면은 그 저희가 생각한 게 맞았네요. 이게 점점 이렇게 꺾이네요. 그쵸, 꺾이면서 그쵸. 어. 근데 이제 클린톤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어쨌든 텔레니까 텔레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드라이브 패드를 하면서 부스팅이 됐을 때 이 오히려 좀 더 캐릭터 노트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이펙팅을 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의 이제 범주 안에 있지만 태생 자체가 이 저기 우리 오구가 오구오구 잘한다 잘한다 때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어. 어, 애가 좀 기세가 있네요. 어, 아주 그렇죠. 이게 무슨 근데 무슨 씨 녹음 컨텐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게 오늘 리뷰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랑 한주평도 불마텔레 마이아르텔레 이거 봐. 기본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고 센 거야. 이거는 이제 50년대 확실히 매력이 다르다. 어, 뭐 텔레 오버 근데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막 이런 표현들은. 아. 그 드라이브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불맛 마이어는 이미 벌써 불맛이다. 어, 여기서부터 그 드라이브의 어떤 억셈을 표현하는 이미 한 줄평들이 들어와 있는 그렇네요. 것도 좀 예상이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나 똑같이 느끼는 것들이 똑같이 대입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뷰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하드 레코딩 된 소리를 들어보는 건데 역시나 이 기타면서 다뤘던 리뷰가 거의 반영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셋 중에 하나 그냥 가져갈 수 있다면 어느 거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뭐 지금 딱 정해졌죠. 뭔가요? 뭐 60이죠. 60. 60이요. 네, 중간에. 네. 저는 이걸 가져갈 것 같아요. 59. 59를 가져가고 아예 대척점에 있는 노케스터나 뭐 에스콰이어나 이런 진짜 원시적인 텔레를 병행해서 쓰면은 더 매력적인 그런 극과 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는 한 대만 쓰자. 그러면 이거지. 어, 그래. 한 대만 쓰자면 이거지. 어, 왜냐하면 텔레를 저도 만약에 뭐 두세 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좀 어느 정도로 형님이 말씀하신 컨설팅이 좀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텔레병은 이미 옛날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나만 쓴다면 뭐 저한테는 60이다. 뭐 60이다. 그리고 뭐 어떻게 800짜리를 두 개씩 쓰나? 아, 그렇지. 어, 어떻게 두 개? 너무 효율이 떨어져. 맞아. 반 개 쓰기도 힘들어. 너무 비싸서 반 쓰기도 힘든데 반 개 쓰기도 힘들어. 어, 두 개를 어떻게 써? 어, 맞아.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반 개 쓰기도 힘들대. 네, 맞습니다. 오늘 59, 60, 65 이렇게 또 매력 포인트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같은 텔레고 커스텀샵 텔레고 스펙들이 비슷비슷하다고 해도 활용도 자체에서는 좀 많이 세계관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네요. 그 리듬톤은 어쨌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텔레의 매력들이 보이는 그런 리듬톤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데 개인이 들어갔을 때 활용도는 정말 기타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네. 이런 포인트를 오늘 또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텔레 펑키 특집 59, 60, 65 뭐 가격도 엄청 비싸죠. 대부분 700에서 800을 왔다 갔다 하는 세대 합쳐서 2000짜리 네, 싸움을 구경을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사장님이 짜오시는 신나는 라인업에 맞춰서 저희가 또 장르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레코딩 팁과 함께 세션 타임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캐스터 커스텀샵 펑키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은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